자, 이번에 이제 복합작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이 엔진에서 그 다이렉트로 유압 펌프로 해서 펌프에서 MCV라는 곳으로 와서 그 MCV를 이런 RCV 레버들이라는 게 제어를 해서 그 제어가 되어진 유압이 액추에이터로 간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유로였다면, 그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대부분 굴삭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펌프에서 나오는 유압 라인에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고요. 통상은 뭐 한 네 가닥 정도를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펌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펌프가 네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그 펌프 1번, 그러니까 P1이 되겠죠. P1은 요 붐이랑 버켓을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 좌를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P2는 저 암을 관장을 해요. P2에서 나온 유압은 암만을 이렇게 암을 쓰고 있어요. 암을 쓰고 주행 우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P3, 그러니까 3번 펌프는 요 스윙이 되거나 블레이드가 되는 것을 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펌프는 파일러트 라인이라 해서 요 RCV 쪽으로 들어가서 작은 유압으로 큰 유압을 제어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작은 유압들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행을 하게 되면 주행은 P1, P2가 되고 스윙을 하는 거는 P3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 펌프가 독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굴삭기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복합작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복합작동을 하게 될 건데요. 시동을 걸기 전에 이제 레버가 이렇게 있죠. 그 지금 요 레버를 보면 총 네 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암, 붐, 버켓이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하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개를 총 다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보여드릴 거는 RPM은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그 유압을 두 개를 쓸 거예요. 붐하고 암만 쓸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암을 쓰는데 지면에서 버켓 투스가 지면을 긁고 이렇게 일자로 들어오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암은 끝까지 뻗었다가 끝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암은 끝까지 뻗었다가 끝까지 들어오게 되게 되지만 붐은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가 않아요. 붐은 그렇게 움직이지 많지가 않은데,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암을 많이 움직여야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암을 끝까지 뻗어서 끝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암에 초점을 맞춰서 암 속도가 100% 되도록 하고, 붐은 이제 암 속도에 맞춰서 살짝 들어주고 높낮이든지 그렇게 맞춰주신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암이 기준이 되고 오히려 붐이 이제 암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암을 100%를 쓰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암이 빨라져야 결국은 작업이 빨라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이 유압을 두 개를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암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암이 들어오는,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붐이 계속 들리고 있죠. 그런데 암이 90도가 되는 기점부터는 사실은 들리면 안 되고 지면하고 일자가 되려면 그때부터는 붐이 내려와야지 이렇게 되겠죠. 원래라면. 근데 통상은 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압을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데, 암이 항상 100%가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암을 여기서 당기게 되면 땅에 쿡 찍히게 되니까 천천히 시작을 해서 점점 빨라서 나중에 이제 암 속도가 100으로 왔다가, 예, 시작은 천천히 시작해서 천천히 끝이 나야 유압은 요동을 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미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는 연습도 당겨오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암을 좀 100% 지금 같은 경우도 암을 좀 끝까지 다 땡길 때까지 암을 100% 쓰고 있거든요. 그런 연습을 좀 지면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유압을 두 가지를 쓰는 연습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유압을 세 가지를 쓸 거예요.